해지고 낡고 오래된 물건들을 새 것처럼 쓸 수 있는 방법. 한 땀 한 땀 정성만 들어가면 몰라보게 뚝딱 변신하는 수선의 세계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포항시 북구 대흥동, 우리 동네에 알아주는 수선의 달인이 있다는데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못 찾겠다 꾀꼬리. 수선 잘하는 집이 딱 다른데 옆으로 여기서 나가가 우리 집에서 나가가 바로 옆으로 돌아 나가면요 있는데 진짜 잘해요. 구두도 잘하고 가방 같은 것도 잘 건치고 맑은 곳 옆에 거기 있는데 이웃 주민들이 알려준 대로 찾아가 봤더니 어? 있다 있어! 한눈에 봐도 정말 많은 신발들이 우리를 반기는 곳.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아, 예, 여기 수선 하나요? 예, 수선합니다. 저는 아니고 우리 아저씨가. 아저씨요? 오, 그러고 보니 저기 묵묵하게 앉아서 말없이 수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잘 왔어. 수술하려고요. 50년 경력을 자랑하는 최명순 씨를 소개합니다. 선생님, 저 수선을 잘 하신다고 하셔서 검증을 좀 하려고 요걸 들고 왔는데 혹시 수선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어디 걸려있는지요? 여기 옆에도 까지고 뒤꿈치도 벗겨지고 오늘 내일 하는데 수선이 가능할까요? 요거 창 하나 더 떼고 안에 깔창이를 깔고 수선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살핀 다음 바로 작업 시작! 우선 밑창을 떼어내고 접착제를 발라서 10분 정도 기다려줍니다. 그런 다음 새로 재단한 밑창을 붙여주면 감쪽 같다네요. 다음은 해진 샌들 깔창을 벗겨내서 새 가죽으로 재단을 하는데요. 아, 요 수선창을 또 원형하고 체육안으로 가깝게 모양 넣어가지고 내가 수선을 맡긴 일을 적에게, 아니 남에게 들키지 말라. 최대한 원형 그대로를 복원하는 것이 수선의 핵심 포인트랍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번쩍번쩍 광까지 내주면 다 되십니다. 사장님의 손에서 새롭게 탄생한 샌들 어떤가요? 이 정도면 수선 실력 검증됐나요? 아니, 신발 만드는 건 한 50년 되고.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67. 67고 왜 50년이면 17살 때부터 하시죠? 그렇지. 50년 세월을 한결같이 수제화 외길 인생을 걸어온 최명수 씨. 젊은 시절 서울의 유명 수제화 메카인 성수동에서 구두 만드는 일을 배웠다는데요. 그럼 언제부터 수선 일을 하게 되셨을까요? 내가 그 칼이 신발을 갖다가 80쪽서 만들어냈어. 내가 사람들 한 6이 될고 메이커 나와보고 그 다음에 뭐 기성어 나와보고 하니까 가만 자가 뭐 하루 종일 있어도 뭐 예를 들어서 신발 한 컬이 돌까 말까 하는데 그럼 수술이라도 안 할 것 같으면 내가 앉아가 뭐 하나. 그러니까 이 수술을 만지게 됐습니다. 그런지 한 10년 됐어. 실제 가죽을 다루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수제화 제작이나 판매를 넘어 지금은 다양한 종류의 수선도 척척 해내는데요. 특히 가방 수선을 의뢰하는 고객들도 제법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머님, 혹시 그 가방도 수선이 되나요? 네, 됩니다. 한번 부탁 뭐 어떤 거? 이건데. 자꾸 눈이 나가버려가지고. 고장난 지퍼는 새 것으로 교체해서 달아주고 오래된 부츠는 새로운 스타일로 리폼도 해주신답니다. 정말 감쪽 같죠? 어머니, 아버님이 이렇게 예. 수선을 잘 해주시니까 예. 왠지 새 거 안 사줄 것 같아요. 예, 잘 안 사줘요. 잘 안 만들어줘요. 왜요? 조금 떨어지면 그만 또 새 것처럼 깨끗하게 요래 만들어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요. 해진 구두와 가방 이젠 버리지 말고 수선해서 다시 쓰세요.
요즘 수선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이걸 배우려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바로 재봉틀! 그래서 한 클래스를 찾아왔는데요. 이분들 중에서 우리 강사님은 누구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선을 배우시려면 저에게 맡겨주세요. 수선의 기본은 재봉틀로부터 이인하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결혼 전 여성복 디자이너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저희 아이들의 옷을 만들면서 미싱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실력이 좋아지니까 가르치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기존의 옷 만들기, 소품 만들기 등의 수업을 진행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수선반을 개강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수선 기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선을 배우려는 수강생들도 점점 늘고 있다고 하죠. 수선을 하게 되면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도 많이 절약이 되고 그리고 또 수선을 하면서 물론 뭐 기능적인 부분도 변형을 하지만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리폼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이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쯤 되면 나도 수선을 배워봐야겠다 싶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재봉틀 고르는 방법. 첫 번째, 초보들은 미싱의 발판 사용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 조절 기능이 있는 미싱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세가 많은 분들일수록 자동 실 끼우기 기능이 있는 미싱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싱은 장시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눈이 편한 LED 기능이 있는 미싱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재봉틀을 골랐다면 다음은 연습 또 연습! 네, 이렇게 일자받기만 능숙해지시면 충분한 수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자받기가 능숙해졌다면 본격적으로 옷을 한번 수선해볼까요? 옷 수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바지통과 기장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줄이고자 하는 바지의 통과 기장을 디자인해줍니다. 그런 다음 밑단을 자르고 바짓단을 일자받기 해줍니다. 바지통을 줄이고 남은 부분은 마름질한 옷감에 가장자리가 풀리지 않도록 꿰매주고 마무리! 수선 다 됐어요! 수업이 끝난 오후 시간, 다시 자리에 앉는 선생님, 퇴근 안 하세요? 네, 지금 제가 특별히 아끼는 수강생이 있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특별한 수강생? 아, 너로구나. 벌써 6개월째 이곳에서 옷을 만들고 있다는 초등학생 제자. 보통 학생 수강생일 경우에는 부모님의 건의로 인해서 많이들 오는데요. 우리 승리는 본인이 직접 원해서 미래의 꿈이 패션 디자이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많이 이뻐합니다. 미래의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꾸며 조금씩 자신만의 옷을 만들고 있는 고승리 학생은 요즘 재봉틀의 매력에 푹 빠져 산다고 합니다. 멋진 옷을 만드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제 옷을 입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꿈인 것 같아요. 누구나 컴퓨터를 만지잖아요. 누구나 미싱을 다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받기만 충분히 연습하신다면 누구나 수선을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낡은 옷과 해진 구두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수선의 매력. 몰랐던 또 다른 멋을 찾는 수선의 세계로 지금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